법원이 캐나다에 있는 윤지우 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제 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. 고 장자연 사건을 이용해 억대 후원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밝히려면 반드시 윤 씨가 송환되어야겠죠.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윤 씨 송환이 실제 가능한지, 된다면 얼마나 걸릴지에 맞췄습니다. 지난 4월 배우 윤지호 씨가 SNS를 통해 방송한 내용입니다. 어쩔 수 없이 캐나다 시민권을 따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더 이상은 한국에 미련이 없습니다. 거짓 증언 논란에 휩싸여 본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던 중 캐나다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힙니다.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세요? 실제로 윤 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다면 경찰 수사인 큰 장애물입니다.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한층 높아졌던 강제 송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. 캐나다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캐나다 정부에서 자국민 보호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꼼꼼한 분석을 할 것이고,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어 송환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국민을 쉽게 내주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. 경찰이 추진 중인 여권 무효화도 윤 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또 윤 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윤 씨 송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도 문제입니다. 인터폴 수배의 경우 현지 경찰이 협조한다 해도 윤 씨에게 입국 의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 실제로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딸 섬나 씨는 2014년 프랑스에서 체포됐지만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해 송환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. 윤지호 씨가 처음 고 장자연 사건의 성접대 리스트를 알고 있다며 대중 앞에 등장했던 지난 3월. 양자가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.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긴 시간들에 대한 진실 자체가 밝혀졌으면. 정치권과 언론이 앞다투어 윤 씨를 투사로 만들었죠. 윤지호 씨의 이 진실을 향한 이 투쟁을 외롭지 않도록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. 윤 씨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가 거짓말 증언이라 폭로하기 전까진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윤 씨를 치켜세우기에 바빴습니다. 하지만 이제 증인에서 도망자로 전락한 윤지호 씨. 윤 씨가 버려놓은 일에 윤 씨를 지켜세웠던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.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.